대하여 진실규명을 특히 형제복지원 운영 과정에서 감금 상태에 있던 피수용자들은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의 인간존엄성을 침해받았으며 국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묵살했고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치하지 않았으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 왜곡하여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을 통해 사고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및 치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는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동안에 또 세월이 또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정근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차적인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그 피해 생존자들의 실질적인 삶, 거기에 부산시나 정부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피해 생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앞으로도 좀 트라우마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와 관련